연방 상원 초당파 의원들의 경기 부양안이 공개됐습니다. 상정하기로 한 경기 부양안은 두 개로 분리되어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오늘 오전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도 행사가 진행된 뉴아케 병원 행장을 찾았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FDA 승인 직후 화이자 선출량의 약 2배 정도 물량을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의 평화 통일 정책 지원 운동을 주도해온 임마철 뉴욕 민화협 대표 상임이장이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 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속 기승을 부리는 피싱 및 사기범들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유명 미용 재료 유통업체 키스사가 오늘 뉴욕 한인회 성금 50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홈모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9,08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부양안을 추진하고 있는 연방 상원 초당파 의원들은 법안을 두 개로 분리해 상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리된 법안 중 첫 번째는 7,480억 달러 규모로 총 16주간 주당 $300 추가 실업수당 지급, 총 3천억 달러 규모 2차 PPP 시행, 코로나19 백신 지급 보조금, 내년 1월 31일까지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연장, 내년 4월 1일까지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1,600억 달러 규모로 주와 지방정부 지원금, 기업의 코로나19 관련 면책 특권 부여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재 의회 내에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추가 실업수당과 PPP 지급 등을 하나로 묶고 양당의 입장차가 큰 주와 지방정부 지원금과 기업 면책특권 등을 별도로 묶어 각각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법안 모두 코로나19 현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조시 하울리 연방 상원의원은 성인 $1,200, 자녀 $500의 현금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의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가 부양안이 연내 현실화가 되려면 오는 18일까지 처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11일 연방의회는 연방정부 일주일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2020에서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와 경기 부양안 논의를 위한 시간을 18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가 오늘 오전 누아크 유니버시티 병원에서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첫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보고한 지 268일 만인 오늘 뉴악의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베니케즈에게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오늘 56세 생일을 맞은 간호사 베니케즈는 오전 8시 10분쯤 화이자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에 노출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베니케즈는 매일이라고 말했으며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는 오늘 5개 대학병원의 수많은 다른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유니버시티 허스피탈 외에 해켄색 병원, 로버트 우드 존슨 대학병원, 아틀란틱 헬스, 쿠퍼 메디컬 센터 등입니다. 또 이번 주까지 47개 이상의 병원에 백신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뉴저지는 이번 주말까지 첫 번째 배치로 7만 6,050회 접종을 받게 되며 병원에 장기 요양시설에 전달될 것이라고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러커스 대학병원 COVID-19 백신 클리닉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며 오늘은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려온 날로 이 같은 백신 접종을 목격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정부는 다음 주 초에 추가로 8만 6천 명이 백신 접종을 받고 12월 말 이전에 세 번째 배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자신과 보건당국자들이 2회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앞으로 며칠 안에 모더나 외에 또 다른 COVID-19 백신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뉴저지는 다음 주 초에 첫 선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승인되면 뉴저지는 첫 번째 선적에서 약 15만 4천 회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백신이 도착한다고 해서 즉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밝히고 군집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주정부가 성인 인구의 최소 70%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7일 FDA 자문위원회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신청권 심사를 앞둔 제약사 모더나가 FDA 승인 직후 최대 600만 회분을 곧바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백신 개발 프로젝트 초고속 작전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구스타브 퍼나 육군 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17일 자문위의 승인 권고에 이어 빠르면 18일에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더나는 빠르면 이번 주말 백신 배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퍼나 대장은 모더나는 미전역 3,285곳에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며 의료 공급업체 맥케슨이 포장 유통을 맡고 페덱스와 UPS가 최종 장소로 백신을 운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량은 최대 600만 회분으로 화이자의 초기 출하 물량 290만 회분의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몬셰프 슬라위 초고속 작전 최고 책임자는 연내에 2천만 명, 내년 2월 말까지 1억 명, 3월 말까지 미 인구의 3분의 1에게 백신을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모두 두 번 접종해야 하는데 미 정부는 초기 백신 접종자들이 2회분을 모두 맞을 수 있도록 투여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한국의 평화 통일 정책 지원 운동을 주도해온 임마철 범민족 화해 협력 뉴욕협의회 대표 상임이장이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 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장원삼 뉴욕 조영사는 오늘 오전 뉴욕 조영사관 회의실에서 한국 정부를 대신해 임마철 이장에게 국민 훈장 동백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회장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이종원 커네티컷 한인회 상임이사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민화협 뉴욕협의회는 조병창 전 뉴욕 한인 회장이 2011년에 창립해 초대 이장을 역임했으며 임 이장은 2018년부터 대표 상임 이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임 이장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지원 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지난 30여 년간 찰스 랭글 전 연방하원 의원과의 교류를 통해 한흑 갈등 해소와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족 화해 협력 범국민회의가 창립된 지 2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초대 회장을 지낸 조병창 상임고문과 자문님들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대한민국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회원 여러분들의 공적으로 큰 훈장을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민화협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이 굳건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평화통일 운동을 계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임 이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의호 여사의 서거 당시엔
한인 회관에 분향소를 설치해 한인 동포들이 고인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뉴욕 한인 노인 상조 회장들과 함께 맨해튼 흑인 가정에 스카프, 모자, 장갑 등 겨울용품 1,000여 점과 쌀 5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연방하원은 이미장의 이 같은 공로를 기려 입마철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2017년 미 소수 민족 연대 회의는 엘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여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실직과 폐업 등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와 취업 피라미드 판매 사기 등 온갖 사기범들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가짜 치료약 판매에서부터 재택근무자에게 명품 판매와 불법 재판매를 권유하거나 피라미드 판매 조직을 이용한 현금 갈취 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이민사회를 노린 문화적 사기 수법에서 단번에 대박을 노리는 복권 투자의 유혹 등 수많은 방식의 범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선의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만도 벌써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이 같은 사기와 관련해 앞으로 1년 동안 전국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쉽게 피해를 입는 취약한 대상들은 은퇴한 노인층, 이민자들, 흑인이나 라틴계 국민들, 학생들, 군인 가족 등입니다. 연방상거래위원회 앤드루 스미스 보호자 보호국장은 화상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피해를 입은 이런 사람들의 피해 총액만도 1억 5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에서는 피해를 입고도 포기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액수도 실제 피해의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 지인들까지 끌어넣어 돈을 투자하고 실적을 쌓게 하는 피라미드 판매업이나 비트코인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더 극한의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용재료 유통업체 키스프로덕트가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코로나19 사랑 나눔 캠페인을 전개 중인 뉴욕 한인회에 성금 50만 달러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키스프로덕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유례 없는 재앙을 맞은 한인 동포와의 고통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이겨나고자 기부를 하게 됐다며 이는 키스사의 사명이자 의무라는 장윤진 대표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이어 저희도 많은 시련과 도전 속에 있지만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저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는데 미흡하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날 키스프로덕트사의 뜻에 따라 민권센터에 40만 달러,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에 10만 달러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는 전달받은 40만 달러를 가장 어려움에 처한 한인 동포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김명미 KCS 부총장은 해당 기금을 정신건강 클리닉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이니셔티브는 뉴욕 주정부가 외식 서비스 업종의 온라인 주문을 통한 픽업 배달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뉴욕의 식당, 베이커리, 커피숍 등의 업주가 주정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디지털 주문 플랫폼 리추얼 1에 가입할 경우 초기 비용, 월 수수료, 크레딧카드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은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고객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페이팔이나 벤모로 비대면 결제를 하고 음식을 배달받게 됩니다. 주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추얼 1에 리스트된 식당에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 할인, 페이백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코로나 사태로 차량국 사무소의 폐쇄가 잇따르자 지난 14일부터 차량 등록 및 타이틀 이전 업무 등을 위한 차량 센터 16곳 모두를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량국 사무소 업무를 위한 사전 예약은 차량국 웹사이트 njmvc.com에서 가능하며 접속일 기준 최대 30일 내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센터와 달리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등을 위한 방문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1996년생 국외 여행허가 신청 대상자에 대해 특별 예약 접수를 실시합니다.
이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 병역 관련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운영 기간은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정해진 서류 제출 마감일은 12월 15일까지였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접수하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총영사관 대표 전화 646-674에 6000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13일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기관 소속 해커들이 미 재무부와 상무부 산하기관인 통신정보관리청에 내부 이메일을 해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 해외정보기관인 대외정보국에 소속된 해커 집단을 조사 중입니다. 이 집단은 APT-29 혹은 코지베어로 알려졌습니다. 단체는 앞서 미국의 대형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를 해킹하고 서방국의 코로나 백신 연구 자료를 탈취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바마 정부 당시 국무부와 백악관을 해킹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외교부는 근거 없는 보도라고 주장을 일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로 2020년이 딱 보름이 남았습니다. 상황이 내년에 확연히 달라진다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날들에 적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지만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닌 서로를 보며 힘을 내고 또 위안을 삼기에 다같이 힘을 낸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